희망을 주의 법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법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평생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행하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떠나게 하소서. 주의 법은 훌륭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사모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고 주의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희망을 주의 법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변함없이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따랐으니 참 자유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내가 왕들에게 주의 법을 선포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데에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의 교훈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하소서.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받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 십자가로 갑니다.